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3년도 개묘년에 10개 일간 중 어느 일간을 가진 사람이 가장 올해 좀 힘드냐, 어떤 문제로 힘드냐,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맞습니다. 일간만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간은 본인 당사자에 해당이 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 일간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제 이야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묘년입니다. 개묘년. 개묘년에 그러니까 10개 갑을 병정복이 경신이 있습니다.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각자 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이 10개 중에서 일간 어떤 일간을 가진 사람이 가장 좀 힘드냐, 저는 여기서 뽑으라면 정화를 뽑겠습니다. 정화. 그 다음에 누구를 뽑겠느냐? 신금을 뽑겠습니다. 신금. 왜 정화와 신금을 하느냐? 병화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왜 그러냐? 정화, 신금. 신금은 빨리 두 가지로 봐라. 첫 번째는 보석도 되겠죠. 보석. 보석도 보지만 이 신금을 우리가 열매로도 볼 수 있다는 걸 이야기죠. 열매, 결실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결실. 완성품이다. 이걸 이야기죠. 완성품. 자, 근데 신금은 뭘 좋아하느냐면은 일간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병화와 임수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로써 신금을 씻어주면 도세추옥이죠. 신금 보석을 물에 집어넣고 싹싹 채로 하면은 보석이 바로 투출이 됩니다.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도세추옥, 질그릇도에 질그릇에 물을 집어넣고 신금을 채를 하면은 드러난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임수를 만나는 건 좋죠. 그런데 임수가 같은 물인데도 개수가 들어오는 것은 어떠냐? 개수는 얘가 보석인데 혹은 완성품인데 결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통별할 때. 완성품인데 비가 내리게 된다면 오히려 개수가 신금을 좋은 결실을 더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은 임수를 좋아하는데 개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 신금이 임수를 좋아하는데 개수가 들면 왜 싫어하냐? 신금은 병화를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과 자기 존재감을 가장 높여줘야 하는데 빛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내줘야 하고 신금에게 있어서 병화는 직업이고 남자에게는 직업이고 관이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배우자를 이야기하고 직업을 상징해 주는데 신금이 얘를 취하고자 하는데 자식을 낳고자 하고 결혼을 하고자 하고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데 개수가 오면 얘는 병화는 개수에 밀린다 이 말이에요. 비가 내리면 태양은 비 뒤에 숨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신금이 관을 취하고자 하는데 신금 일주가 올해 직업을 들어가고자 하는데 시험을 보고자 하는데 승진하고자 하는데 자식 낳고자 하는데 여자가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데 또 사귀고 있는데 개가 들어오니까 얘를 개수가 병화를 몰아내니 아픔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겠죠. 아픔이.
그래서 신금일주는 여자들 같으면 직장에서 아픔이 있다. 스트레스가 많다. 남자친구 사귀고 있으면 올해 남자 문제 갖고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남자 사귀고 있으면 골치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했죠. 아픔이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남자에게는 직장, 자식의 관계된 부분에서 아픔이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신금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개미년에는 힘들다. 직장에서 여러 부분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느냐, 관둬야 하느냐, 어떻게 하냐, 별의별 고민을 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신금은 개묘령이 약하다. 이걸 얘기해. 두 번째, 이 묘란 자체는 신금에게 쓴 묘는 뭐냐? 재성을 이야기, 아니,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재물, 재성. 편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신 입장에서 보면 묘라는 것은 묘는 신 묘에서 묘는 절지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절지 끊어졌다 절멸됐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돈에 대한 부분에서 절멸됐다는 것은 결국 뭐냐,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은 돈 문제에서 좀 깝깝해진다는 걸 이야기해. 돈줄이 막혔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신금일주가 여기에 신묘년에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올해 십간 중에서 신이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들 것이다. 혹시 주변에 신금일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본인이든 누구든지 신금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힘들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단 하나, 여기서 사주에서 이렇게 있는데, 신금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들면 병오다, 정이다, 화기운 자체가 많이 있을 때는, 화기운이 있을 때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은. 왜 그러냐? 강한 화기가 개수를 증발시켜 버립니다. 그럴 때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얘가 들어와도 끄떡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이렇게 화기가 많이 있다면 신금은 이미 화에 의해서 녹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마음고생이 심한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금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얘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20일부터 6월 20일, 그러니까 진사니까 병진과 정사, 무, 7월까지 4월에서 7월까지가 신금일주는 1년 12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걸 얘기죠. 병진달, 그 다음에 정사달, 무오달 이렇게 이 3개월에서 올해는 모든 부분에 승부수를 띄워라, 중요한 일을 이 시기에 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근본적으로 조금 힘들다. 예를 들면 신유를 가지고 있다. 신유. 신유인데 기축을 갖고 있다. 만약에 신시다. 이렇게 온통 금의 기운 자체 냉한 기운이 많이 있다면, 냉기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개묘년이 들어왔다면 이것은 10중 8구, 10중 9구, 10중 10열 대부분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 신금은 이 시기가 포인트다 이걸 잘 참고합니다. 이 시기를 참고해 보시라. 그 다음에 정화는 왜 그러냐, 정화는 일간이 정화다 그러면 개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개수 천간에서 얘가 들어오면 얘를 극을 합니다. 이게 저와 같은 경우, 남자 같은 경우는 관이죠. 이것도 자식이죠. 자식에 관계된 부분에서, 직장 문제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힘들다,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4월달, 5월달, 5월, 6월달이 조금 오히려 정신적으로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내리니까, 정화는 개수에 의해서 극을 받으니까, 개에서 극을 받으니까 꺼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 태생에서 정화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약한 경우, 신강한 경우를 보자. 정미다, 병호다, 갑진이다 이런 경우 이렇게 들어올 때 개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무방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강하니까. 자, 그런데 무방 끄떡이 없는데 만약에 되면 정묘다. 정묘고 태어난 게 임자원이다. 갑진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임자, 정묘, 갑진 이렇게 했을 때 개가 들어올 때는 얘는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때 이게 바로 이 정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괴롭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묘가 들어오죠. 개묘에서 묘가 들어오죠. 묘가 들어오니까 정화 입장에서 묘가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냉한 경우에서 묘가 들어오는 것은 얘 정에게는 인성이니까 문서를 만약에 잡고자 한다면 올해 문서를 잡고자 한다면 신약사주에서 정화가 문서를 잡고자 한다면 그것은 싹이 도단하지를 않는 음지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절대 올해 문서를 잡지 말라, 창업하지 말라를 정에게는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신강한 경우는 어떠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신약한 경우에는 절대 결실이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일간 정화에게 있어서 천간에서 개수가 들어오고 묘가 들어오면 올해 개묘년에는 습하고 냉한 기운이 몽땅 들어오는데 습하고 냉한 기운이 들어오면 이 정화를 위태하게 만드니까 얘가 정화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자체가 뭐냐면 대립과 갈등을 이야기하고 신경질을 이야기해주고 극한 상황을 말한다는 거죠. 왜? 살고자 극한 몸부림을 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걸 주변에서 볼 땐 저 사람이 왜 그러냐 할 수 있겠지만 정작 당사자는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정화와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해 개묘년에는 근본적으로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요. 특히 정화에게서 무토가 자기를 방어해 주는데 신약사주에서 무토가 얘를 다 방어해 주고 있는데 무토가 방어 이 얘를 극하지 못하게 수가 냉기를 방어해 주고 있는데 개수가 와서 얘를 무게합으로서 묶어 놓으니까 이 정화는 뭐냐? 사방과 팔방과 온통 주변을 다 둘러봐도 내 동지가 없다.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도와주는 인복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올해 맨 땅에 헤딩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변을 다 둘러봐도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없구나. 홀로 돗대로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다. 그럼 어떻게 살았냐? 조금만 견뎌봐라. 이걸 이야기해 줘요. 내년은 갑진년이 들어오죠. 갑진이 들어오니까 견뎌보자. 올해만 지나가면 또 괜찮으니까 좀 지나가보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자. 진짜 힘들고 어렵고 더러워도 더럽게 더러워도 참고 견뎌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조금만 견뎌라. 과감하게 차라리 견뎌라. 과감하게 극복하자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정화와 개수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조금만 참고하고 견디고 나자. 모든 사주가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정화와 개수가 이렇다 제가 설명하고 신강신약계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요. 진짜 힘든 건가 힘들지 않은 건가 그걸 모르고 일간만 가지고 그래도 개묘년 세월이 들어왔을 때 올해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기본적으로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신강신약 이게 사주를 드러내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사주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신금 정화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참고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